오 씨발 뭐야 저거? 이번에 할 게임은 다크앤라이트라는 게임입니다. 공룡 게임 아크가 모바일로도 나오고 마인크래프트처럼 픽셀로도 나왔죠. 그 아크의 판타지 버전이라고 합니다. 아직 얼리 액세스 단계로 정식 오픈이 안된 게임인데 그 얼리 액세스를 2017년 7월 달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정식 오픈도 아닌데 공식 한글화까지 된 게임입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싱글 게임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켜지네? 어둠은 일시적인 것, 언젠가 빛이 올 겁니다. 아크처럼 화면에서 뭐 설정하는 게 있던데 제가 하나도 못 건들고 켜버렸습니다. 그냥 뭐 하다가 다시 나가서 설정해도 되겠죠? 세력을 선택하시오. 와일드, 수호의 도시. 진짜 판타지 게임 같네. 에스테르, 희망의 성. 자르, 기쁨의 성. 도시 성성. 와일드는 이제 종족들이 이제 차별을 당해서 차별당한 종족들이 따로 이제 나와서 지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해요. 그리고 에스테르. 이제 숲에서 엘프들끼리 막 사는 종족이라고 합니다. 자르는 그러면은 뭐 나쁜 녀석들인가?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드워프 종족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크 같은 건 없나요? 전 오크 가지고 다음 단계는 아니고 여기서 고르는 것 같죠? 세개 중에 하나? 와일드로 하겠습니다. 와일드가 이제 뭐 종족 차별주의자들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만든 거라니까 다양한 종족이 있겠죠? 여기 지도도 나오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저는 왼쪽 끝에서 중간에 있는 이 와일드라는 곳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1대 도박팀 갑니다. 엑스의 모험자, 깨어났는가? 나는 에리스 새로운 캐스트를 캐스트하면서 뭐 이거 그냥 아크 아니야? 네? 사과 먹읍시다. 너무 허접한데? 이게 뭐야? 고민형은 무엇인가요? 연맹의 선봉대. 인간이야? 뭐 이래. 아! 열심히 캐라! 뭐 이상한 거 있다. 야생 뭐죠? 글씨가 잘안 보이네. 야생 롱혼이라는 건가요? 통혼? 롱혼인가 보다. 게임을 킨지 여기도 있네. 코로도. 게임을 킨지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햇빛이 들어와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네가 나보다 훨씬 셀것 같네요. 나 아직도 1레벨인데 경험치가 오르긴 합니다. 저는 열매만 캐고 있는데. 주먹만 휘두르며 걷는데 뭐가 자꾸 올라요. 에너지 조각이 있으면은 빛의 마법 룬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캐릭터가 괴물 같다. 인간으로 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너무 진행하기 전에 캐릭터를 좀 사람답게 만들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제가 다리를 좀 줄였는데 지금 너무 이상하게 생겼죠? 기본형으로 하겠습니다. 아유. 하지만 수염은 포기하기 싫은데. 수염만 가져가야겠다. 사무엘이래. 도박팀 2호기 출격! 와, 좀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조정을 좀 해야겠다. 야간 시간을 밤을 좀 빠르게 가게 하죠. 밤을 3배로 가게 하고, 너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5배로 가자. 5배로 가고, 자원의 내구도, 재생 시간, 이런 거는 건들지 말고 획득량만 건들겠습니다. 획득량을 2배로 하죠. 두 배가 적당할 것 같, 너무 높으면 안될것 같고. 데미지 이런 거는 안 건드는 게 낫겠죠? 할줄 모르니까. 하다가 건드려도 될것 같고. 안 건들겠습니다. 모듈? 안 건들 거고요. 시스템? 안 건들 거고요. 경험치 좀 건들죠? 경험치를 좀 건들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두 배로 하죠? 하드코어 모드, 로그아웃 알림? 이렇게 해서 싱글로 할 거니까. PB 모드는 뭘까요? 뭐 이런 건들지 않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 있다. 암컷 은호, 너 약해 보인다. 데미 들어가. 아, 좋아요. 열기. 뭐 어떻게 모은 거죠? 은호한텐 아무것도 없어? 은호야, 아무것도 없니?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 동물 짱 많아. 넌 되게 나쁘게 생겼다. 레벨 28임. 어? 어? 잠깐만, 달리기 없어. 달리기. 시프트. 일단 칼 하나. 칼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멋있죠? 나무 칼인데. 나무랑 돌칼인데 왜 이렇게 멋있어? 뭐야? 112? 잠깐만. 어? 약하다. 겁나 약해. 뭐야? 110인데 이렇게 약하다고? 카드 같은 거 오른쪽 상단에 떠 있거든요? 저거 제가 편집으로 추가한 거 아닙니다. 갑자기 뜬 거예요. 110인데 그냥 썰어버렸습니다. 붉은색 나무, 거미. 뭐 이상한 거 있다. 나무 인간 있다, 나무 인간. 네? 잠깐만요. 나 피존 만났거든요? 기술 너무 포켓몬 같았고. 너무 분위기 확 깨는 기술 맞았거든요, 방금? 잠깐만. 얘네 왜 나한테 이렇게 호전적이지? 나무야, 너도 나한테 그럴 거야? 나무들아, 너희는 비성공이구나. 그래, 숲의 수호자인데. 도와줄래, 나 맞으면은? 어떻게 생각해? 봐봐, 나무 숲을 수호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킬게요. 나도 수호해주세요. 아이템 먹을 거 없나? 지금 체력 몇이죠? 어! 이상한 거 있어. 피존이랑 싸운 뒤면 내가 이기겠지? 저기 이상한 것도 있네. 고블린 같은 것도 있네? 아, 드디어 판타지 세계로 온거 같죠? 4 데미지? 열로 올라가서. 잘 도네, 얘가. 낀게 아니었네. 머리 위로 가서 그냥 붙어 싸우자. 죽어. 너 체력 왜 이렇게 많아? 엄청 세다. 한번 붙어봐. 곰 가죽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세다. 이게 AI 멍청한 건 나였고. 자, 장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장비 너무 화려해졌는데? 뭐지? 이리 와. 얼마 안 남았어. 됐다. 아, 부엌이가 왜 이렇게 세? 내놔. 감시자보다 훨씬 세다, 진짜 부엌이가. 오, 씨발, 뭐야, 저거! 붉은색 길로 가! 나뭇님이 도와주실 거야! 제발! 나뭇님들! 저예요.
쟤 뭐죠? 뭐야? 아, 야, 뭐야? 아! 일단 너는 컷. 잘 걸렸어. 엉덩이 보면은 때리지도 못하는 미개한 돼지. 엉덩이 보면은 때리지도 못하는 미개한 짐승. 네 친구 불러왔니 지금? 이 친구는 안 도와줄 건가 보다, 너. 불쌍한 아이. 아! 건방지게 타밍을 노리다니. 엉덩이만 건들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미개한 짐승. 나무님! 나무님, 도와주세요! 나무님! 너무 위험해요, 나무님! 나무님! 오, 씨발! 경험치 상승량을 좀 올리겠습니다. 6배로 올리죠. 꼈니? 곰탱아? 보리지롱. 뿌리지롱. 잠깐만, 너 뭐 들어올 수 있는 거였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왜 안 들어왔어? 미친놈이네? 쟤 풀피 됐어요. 순식간에. 건초에서 좀 자야겠다. 너무 졸려한다, 얘. 됐다. 야, 쿨타임까지 자는 거구나. 잠을 잤습니다. 근데 체력이 급하게 달고 있어요. 아주 급하게 달고 있어요. 해가 떴는데 넌 자기 시작했니? 그럼 죽어야지. 지금 해 떴는데 잠이 오! 잠이! 그냥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공간을 공략해야 돼. 이곳 올라가면 됐을 텐데 놀랍게도 못 올라가고 말았고요. 올라왔다 난. 올라왔다 멍청아. 넌 죽었어. 16레벨 곰, 너그 곰이잖아! 미친 곰탱이 녀석. 이걸로 죽어주긴 하는 거니? 가보자. 망했다. 아, 제발 앞으로 저를 전진해줘. 캡틴 아메리카처럼 방패로 딱 착지 못함?
다리가 물간 거죠, 저기. 왜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 아니, 왜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 나, 목말라 죽어 떨어지는 도중에, 아!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물을 무조건 마셔야 됩니다. 공이 있어도 마셔야 돼요. 오, 씨발, 진짜 있어! 그걸 그렇게 천천히 처마시니? 아, 왜 이렇게. 너무 싫어. 낫고 물린.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벤트인가 보다. 그쵸? 이벤트 때문에 저런 그런 모습이 된것 같죠? 좀 나랑 호적수면은 좀 포획하면은 늘할 텐데. 미친 게임. 센데? 생각보다? 너 위로 올수 있어? 오, 야, 잠깐만, 자. 한번 붙어! 야, 붙어! 나도 꽤 세거든? 나도 꽤 세다, 이 말이야. 강하다, 이제. 이제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강해졌다. 이렇게 세졌습니다, 제가. 화살이 맞네. 화살보다 이 마법 지팡이 마법 쓰는 그게 더 싸다. 아, 저기 센 놈 있네. 아, 쟤 너무 위험한데? 괴물 군단이야, 몰려다니는 거. 나저 웨올프랑 한번 웨올프 씹고 다녀, 그냥. 때리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놈들. 쟤네를 잡기 위해서 집을 지을까요, 아싸리? 어딨어, 얘네들. 안 보이면 또 불안한데. 저기 있죠. 집을 아사리 한번 지어보죠. 이거 한번 바꿔주죠. 6. 그렇지, 이 정도는 나와야지. 뭐 짓던가 말던가 하지.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됐다. 대충 짓고. 정말 이길라면은, 정말 이길라면은이 아니라 정말 못 이길 것 같은데. 큰일 났네. 투명화가 있어, 너? 좀 미친놈을 봤나? 와, 진짜 강하다. 레벨 76인 감안해고, 이거 그냥 못 죽이겠는데, 이 정도면? 근데 바보다. 이거 지금 붙어도 못 이기죠? 무조건 이걸로 잡아야 되죠? 레그로가 될까? 낀게 아니라 어그로가 지금 뭔가 이상하게 된거 같은 느낌이죠. 뒤로 돌면은 분명 날 잡아먹을 텐데. 와, 진짜 강하다. 곰보다 훨씬 센데 레벨 때문인가? 계속 몰려다녀서 다 죽이고 다녀서. 어우, 죽는 걸본 적이 없는데. 레벨업 하겠다. 와! 레벨업 맥스까지 경험치. 원래 맥스였으니까 그냥 통으로 1 정도 업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회복 포션이 있다. 나무들한테 한번 가볼까? 나무들이 어느 정도 지켜주지 않을까요? 불 끄고 있어.
나무! 나무! 저기서 리젠데 쟤네들 나무! 도와줘 나무! 이 와중에 좀 황당한데 나무 캐면 혹시 나 때리나요? 엔트가? 어차피 너희는 나무밖에 안 죽거든 죽여도 나.. 삼.. 나무 사이에 오 씨발! 오 미친 나무야! 나무야 이 미친 나무야! 야야야 나무야! 30은 할 만한 것 같아. 30은 할 만한 것 같아. 나무야! 안 돕고 뭐하냐, 나무야. 씨, 나무야! 도우라고, 나무야! 5번, 5번. 물량 먹어. 물량 먹었어. 물량 먹었어. 찬다, 차려! 이씨. 너무 빨라가지고 돌리기가 안 돼, 얘는. 아. 빠밤. 빠밤. 이렇게 해서 철 세트 마쳤습니다. 동 세트지만 철이 엄청 들어가서 철 세트 하나 달아봤고요. 방패에도 철이 들어간 철방패고요. 무기는 철검. 능력치는 이제 무기는 25에서 55로 늘었고요. 방어력은 전체 방어력 75. 하나당 15였는데 이제 50씩 해서 250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무기도 철제 무기로 바뀌었고요. 속도만 빠르다고 해요. 써 있기로는. 야, 뭔가 현대병사처럼 변했죠? 한 티어 더 강해진 모습. 선빵이지. 바로 사냥 들어갑니다. 뭔가 점프도 날쌔해졌죠? 신나졌죠? 뭔가. 오, 뭐야. 오, 곰이 멧돼지랑 싸우고 있다. 하지만 멧돼지 따위가 곰을 이길 수 있을 리 없죠. 압도적으로 도륙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친구 멧돼지 바로 도와주러 가죠. 바로 도와주러 갔다가 바로 잡아먹힙니다. 이리 와! 이상된 나다. 너왜 반응이 없니? 이리 와! 이상된 나다. 알았느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하!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아주 강력해요. 이대로 보내기 좀 아쉬운데. 물약 하나 먹고요. 아, 곰 1대1 그냥 찢었고요. 어? 잠깐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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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너희는 좀 아닌 것 같아. 이씨, 야, 덤벼봐. 정면에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이리 와! 오씨, 깜짝아. 이리 와, 90레벨이라니, 잠깐만! 안 돼! 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크앤라이트라는 게임이었고요. 이 게임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만렙이 몇인지도 모르겠고, 60레벨 때부터 무슨 악마의 석상 같은 거를 얻을 수 있다더라고요. 지금 많은 채집량이랑 레벨업 되는 양을, 수치를 막 올려놔서, 레벨업을 쭉쭉 했는데, 앞으로 볼게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맵도 하나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볼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